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러니까 1월 16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교육은 미래다 라는 주제로 이 코엑스 ABD 홀에서 교육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희 다림에서는 그동안 노력한 여러가지 흥미진진한 새로운 개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다림이 2019년에 노력을 했는가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두 가지의 핵심 컨셉은 다 이 텔레라는 단어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교실의 수업이 텔레 클래스가 되고 또 수학여행이나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것을 글씨로 그림으로 봤던 것이 아니라 현장 학습을 텔레 학습으로 할 수 있는 교실이 된다. 전 세계의 교실은, 전 세계 관광지는, 전 세계 유적지는 이제 텔레 비지팅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4000은 소위 AR, VR 방식의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기술이라고 해서 그동안 비전 믹서다, 3D 효과기다 하는 방송국에 사용하는 스위처를 이 AR 스튜디오 컨셉으로 재개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여러분에게 크로마키가 없는 데서도 크로마키 비슷한 느낌이 나는 스튜디오 믹싱 방식을 써서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교실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저희가 강사 트래킹 기술과 이 비전 믹서 기술을 집어넣어서 3D 믹서 방식에 의한 강사 추적 기술을 이용한 칠판 강의나 파워포인트 강의를 원터치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녹화하고 중계하는 기술을 만들므로써 이제 더 이상 교실에 사람이 촬영하거나 편집하지 않아도 다림에 있는 렉처 캡처라는 장비를 집어넣게 되면 아이스튜디오 강의 녹화 자동 방송 시스템을 넣으면 선생님이 포인트 하나로 하는 방송이 그대로 전 세계에 녹화 방송이 된다. 특히 이번 4000에서는 강력한 3D 스튜디오 저작 도구를 제공해서 이 마우스만 아시게 되면 어떤 장면이든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 있는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자막 방송, 강력한 특수효과 기술, 스튜디오 편집 및 저작 도구가 3D Max 기술이 없어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이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됐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장비가 단순 서버만이 아니라 이 장비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14,000개의 스튜디오에 학교에 있는 교실 방송국을 교무실, 교장실 옆에 있는 방송국에 장비를 2시간 이내에 갖다 설치하면 바로 방송이 될 수 있게 변환시켜주는 컴플리트 시스템을 공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 장치가 여러분 사무실에 공사, 시설, 결선, SI가 없이 현장에 바로 투입해서 연결하면 여러분 사무실은 멋진 유튜브 방송국이 되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 아이스튜디오 클래스, 아이스튜디오 데스크, 아이스튜디오 오피스, 아이스튜디오 노트북을 만들어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전시회 한번 여러분 오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방송실이 만들어지나 또 어떻게 사무실이 되는가를 실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상 강의는, 화상 프레젠테이션 회의는 더 이상 과거처럼 텔레 프레젠스 기술 방식이 아닌 텔레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아이스 컨퍼런스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만약 학생들이 학교에 오거나 강당에 가거나 큰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할 때에도 지금 선생님이 작아서 안 보이고 프로젝터가 여러 개 반복되게 보이는 그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3D 매핑, 이 소위 비디오 월 기술을 적용해서 이 두 개의 프로젝터 혹은 강당 같은데 강력한 만 루멘스 이상의 프로젝터가 이 에지 브랜딩으로 크게 강당을 보여서 거기에 시원하게 교장 선생님도 또 사회자도 보이게 되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방식을 큰 공간에 하는 기술을 해결함으로써 이제 교회도 학교도 강당도 무대 기술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그러한 방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은 방에는 이렇게 작은 두 개의 프로젝터로 이렇게 스크린을 해서 상대방들과
선생님 강의가 나오게 만들어지고 큰 교실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이 있으면은 다른 교실들이 여기에 보이면서 공동 수업이 되는 소위 VR, Simultaneous, Teleclass가 가능하게 되며 저희가 최초로 만든 이 뒤에서 하는 강의 수업 방식을 했을 때 소위 눈높이 수업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지 학생과의 인터랙티브 수업이 가능하게 된 변화가 되고 또 이렇게 교실이나 강당이나 회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곳에 한 곳에 다른 곳이 보이고 다른 곳에서도 같은 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자기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VR 교실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이 이번에 다양한 그 모델들을 출시해서 대중적으로 노트북으로 하는 아주 저렴한 거, 또 프레젠테이션만 하는 장치, 또 스위처 믹서, 이 야외 방송 같은 것도 하는 믹서 기술을 포함한 ISO 400, 그리고 12개의 장면 전화에서 강력한 스위처 믹서와 강의가 되는 1200,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3D 방식의 표현을 하는 것이 있고 4000은 이제 거기에 3D, 맥스나 마야나 이런 것으로도 마음대로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용까지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텔레프레젠테이션 기술과 함께 다림에서는 수학여행을 가다 먼 곳에 한두 군데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 개념, 수학여행은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시라도 여러분이 이 나이가라 폴에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이 한번 저 에버랜드에 가고 싶다, 독도에 가고 싶다 할 때마다 이 장비가 알아서 학생들에게 현장에 가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은 느낌에 더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비를 제공함으로써 이번에 한번 오시면 직접 여러분들이 이 체감 현장에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데모를 직접 보여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은 지금 다양한 기술들에 의해서 교실 문화, 방송실 문화, 강당 문화, 그리고 수학여행까지 학교의 새로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학교에 사용할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하던 노트북과 또 회의실과 스튜디오와 교실과 여러분이 있는 전문 방송 스튜디오를 완전히 스마트 세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하는 소위 스마트 방송국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이번 전시회에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직접 써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를 체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하는 코엑스 교육 박람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